어서오세요. 함께하는 응복, 막신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은 하병이죠. 하병에다가 타공을 해가지고요. 몇 년을 굳혔던 우리 식물인데 앞쪽에 보시는 것은 원종 퍼린티가 아니고 일반 퍼린티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퍼퍼 딜라이트 묵은둥입니다. 이렇게 하병에다가 타공을 뚫어서 활용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식물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식물은 백엄무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꼭 키워보세요 말씀드리는 그 백엄무. 진짜 예쁘죠? 이 아이도 몇 년을 키우다 보니까 물을 줬는데도 색상이 요렇게는 예쁘게 와인색으로 해서 물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뭐 하병들 있잖아요.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하병들 이쁜 아이들이 참 많은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헛길이입니다. 헛길이는 잎꽂이가 정말 잘 돼요. 잎꽂이가 정말 잘 되는 헛길이. 이런 식물들, 묵은둥이들. 예쁘지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매니아들도 이런 식물들 되게 좋아하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로사코프입니다. 제가 앞전에 5,000원에 판매했던 그 로사코프를 화분을 어떻게 크기를 하나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식물 자체가 큽니다. 제가 한 식물을 조금 작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식물 자체가 조금 작게 됐고요. 식물 저렇게 해서 크게 키우시면 되고요. 이런 식물들은 이제 뭐 누브라라든지 이런 아이들 3,000원씩 나가고 오늘은 제가 이쪽에서 쭉쭉쭉 저희 식물 오늘 보여드리지 않았던 식물들로 해서 제가 영상을 판매 영상을 담을 건데요. 자, 루비 틴트 같은 경우에는 한 포트에 3,000원 나갑니다. 묵은둥이고요. 짱짱합니다. 이 아이는 저렇게 하병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저런 하병에다가 이렇게 한 포트 심어 넣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포트, 세 포트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하병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적도 좋겠죠. 지금 보시는 루비 틴트는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한 포트 3,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로즈 헛법사 가겠습니다. 로즈 헛법사는 이 아이는 제가 하나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두 개에 3,000원. 하나에 제가 2,000원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 아이는 적심해서 키우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다 두 포트에 두 개죠. 두 개에 3,000원 가는데 얼굴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자, 적심을 했기 때문에 얼굴 두 개일 수도 하나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아이들. 로즈 헛법사 두 개에 3,000원 가겠습니다. 오늘도 식물들이 저도 이게 많은 식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또 보여드리고 포장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도 한번 팔아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원숭이 꼬리 철화입니다. 원숭이 꼬리 철화 식물 뽑아서 가고요. 금액은 2만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이는 보시면 골드입니다. 골드. 이건 제가 작년에 판매하던 식물 그대로에서 식물 뽑아서 갑니다. 저희는 다 식물 뽑아서 가고요. 보당 중에 입장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군생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레드 온피치고요. 시중가 6만원 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몸 군생에다가 위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가 최하가 지금 나가는 금액이 6만원대고요. 얼굴 보이시죠? 붉게 해서 물이 듭니다. 진짜 수행이 예쁩니다. 위에서 보시면 수행이 이렇게 예쁩니다. 제가 지금 다 잡히지가 않는데요. 레드온빛이 이 아이 38,000원에 갑니다. 식물 뽑아서 가는데요. 사이즈 크고 예쁩니다. 위에서 수행 한번 더 보여드려 볼까요? 이 아이 진짜 예쁘죠? 저도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예뻤어. 수행이 너무 예뻤어.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천여금인데요. 천여금은 시중가 24만 20만원씩 나갑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나가는데 지금 보시면 천여금도 제가 짱짱하게 굳혔습니다. 얼굴 주수가 되게 많죠. 이 아이 천여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5만원에 내놓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목대가 제 엄지손가락보다 더 두껍습니다. 제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더 두껍고요. 지금 보신 요 천여금 짱짱하게 진짜 굳혔는 거죠. 이 아이도 제가 키운 것만 지금 2년을 키웠거든요. 천여금, 자, 20만원에 나가는 천여금 5만원에 갑니다. 식물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목대가 지금 보시는 요 아이 목대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지금 그럼 요 아이를 지금 내던 빛이 그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보시면 이 아이가 두께가 2.5cm 정도 나오는데 지금 요 레드엄 천여금은 훨씬 더 두껍습니다. 천여금이나 요 아이들은 두들레아 계열인데 제가 조금 전 하엽 정리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요런 부분은 어차피 하엽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민감하신 분 패스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가보이 돼서 철한데 이 아이도 금액은 2만원에 갑니다. 진짜 얼굴이 예쁘죠. 요즘 이제 철화가 이제 또 유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배션금인데 배션금을 랜덤으로 해서 제가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배션금 이름이 없네요. 그렇죠? 배션금에서 올려 넣을게요. 랜덤으로 해서 만원에 가고요. 그리고 샴페인 가겠습니다. 자, 샴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도 제가 2년을 넘게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굴 형태가 둥글게 둥글게 나와있죠. 지금 우리 시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받는 식물하고는 틀립니다. 같은 하이트 샴페인인데도 이 아이는 무겁기 때문에 얼굴 자체가 한엽을 해서 들어왔는 거고요. 인형 정도를 키워야만 이런 얼굴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얼굴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확률이 많죠.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오렌지 에보니 이 아이도 묵은둥이 1세대입니다. 1세대 오렌지 에보니 지금 물을 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15cm 포트에 있습니다. 금액은 2만원을 해서 가고요. 금액이 많이 착해졌죠. 그렇죠? 이 아이들은 오진 5만원씩 이렇게 나갔던 식물입니다. 요 부분에 보시면 손톱이 나갔는데 안쪽에서 보시면 상관이 없고요. 지금 보시는 오렌지 에보니 노랗게 써 물이 든 오렌지 에보니 묵은둥이입니다. 완전 1세대 완전히 묵은둥이고요. 저 이 아이 제가 5만원 주고 구매했던 식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라온 마리아 건무지 2만원에 가고요. 라온 마리아 건무지 금액은 2만원. 그래서 착하다 가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카시오 지금입니다. 이 아이도 제가 3년 정도를 키웠고요. 짱짱하게 붙인 겁니다. 3년을 키우는 카시오 지금이죠. 그래서 얼굴은 예뻐요. 카시오 지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식물들은 다 그지 3년씩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식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앞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허니핑크. 이 아이도 제가 작년에 가져와서 9천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예쁩니다. 자, 허니핑크 같은 경우에도 묵은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은 2만원입니다. 저도 지금 매니아이기 때문에 매니아로서 이렇게 식물들 물을 많이 주지 않고요. 짱짱하게 붙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시모야 콜로라타. 시모야 콜로라타도 금액은 이 아이는 3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보시는 것은 시모야 콜로라타인데요. 얼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포트가 15cm 포트에 있거든요. 얼굴은 작게 해서 제가 9,000원 식물입니다. 금액은 3만원에 나가는 시모야 콜로라타 22,000원에서 자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이고요. 이 아이는 큰 포트에다가 심으면 얼굴 바로 커지는 식물입니다. 나중에 색깔을 보시면 카시오처럼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해서 물을 듭니다. 진짜 예쁘게 해서 물을 듭니다. 시모야 콜로라타고요. 금액은 22,000원 갑니다. 자연군생이고요. 이쁘죠? 얼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큰 아이 식물 한번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사이즈가 큰 아이가 8cm.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15cm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자연군생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모야 콜로라타고요. 바손여제 이 아이도 이 아이는 많이 그냥 이 아이 오늘만 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바손여제 오늘 만원에 가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샤이야입니다. 묵은둥이 샤이야. 이 아이도 제가 2년 정도를 키웠고요. 2년 정도를 키웠는데 만원에 갑니다. 묵은둥이. 그리고 이 아이는 에본인데 맑은 에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그냥 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요 두 아이 만원에 갈게요. 바스누제까지 해서 그냥 3만원에 각각씩 갑니다. 그리고 아톰보이도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 이 아이도 금액은 2만원에 나간 아톰보이 15,000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솜니엄. 솜니엄은 이 아이도 묵은둥이입니다. 이 아이도 제가 2년 넘게 키웠는 식물이고요. 얘는 금종자예요. 금종자입니다. 진짜 예쁘죠? 솜니엄 착한 금액에 나가는 거랑 털려요. 그리고
라인보다는 하시오 제품도 랜드물에 쓰가는데 판매가 12,000원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아이 이제 에스텐. 지금 시중가 이 아이 나가는 게 6만원입니다. 최하가시니까 에스텔은 금액은 6만원인데 제가 이 아이는 5만원에 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스텔은 자체가 뭐냐면 자체가 금이에요. 금으로 가지고 교별했기 때문에 색깔 자체가 되게 맑습니다. 요거는 지금 에스텔은 한 농장에서 밖에 지금 안 나오거든요. 에스텔 금종조에서 났기 때문에 진짜 예쁩니다. 에스텔 시중가 지금 현재 금액 6만원, 제하가 6만원에 나가는 에스텔 지금 요 아이 5만원에 요 아이 하나 내볼게요. 에코혼 건무지 가겠습니다. 에코혼 건무지는요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거진 3에서 4cm 정도, 이 정도 크기 건무지이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 받으시면 적심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키워주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에코혼 건무지 랜덤으로서 갑니다. 랜덤 큰 사이즈는 아니고 요런 아이들은 만원씩 나가고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을 뽑아서 5,000원씩 나가겠습니다. 큰 사이즈는 만원이고요. 작은 사이즈 가겠습니다. 평균적으로 3에서 4cm예요. 큰 사이즈는 한 번 더 갈게요. 큰 사이즈는 7cm 정도 나온 아이는 만원입니다. 블랙노즈금 가고요. 야, 블랙노즈금 15,000원에 갑니다. 15,000원에 지금 9cm 포트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문가 더니스 건무지입니다. 이거 제가 3년을 키웠는데요. 문가 더니스 지금 보시면 합식을 해놨죠. 이 아이 뽑아서 갑니다. 문가 더니스 건무지라고 적어놨죠. 검들은 조금씩 이게 보면 이 아이도 검은 조금씩은 있죠. 이렇게 해서 문가 더니스 건무지 3,000원.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보시고 입금에 입금순으로 해서 갈게요. 착한 금액이 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